천점이 걸린 문제입니다. 천점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 천점이 걸린 문제. 이거 맞추면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임의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 예성 씨 임의대로 낸다고요? 잠깐 뭐 할지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그래.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MC인데 왜 본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도 MC예요. 아, 해볼래요, 그러면? 그럼 예성 씨 해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춰줘야 돼요. 네. 자, 이번 문제는? 자, 이번 문제는? 쏘리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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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거의 정답 아니에요? 쏘리 쏘리 성공! 이거를 맞춘다면 태영 씨는 정말 그 크래비티의 센스 갑 센스 1등으로 자 태영 씨 안대를 벗어주세요. 내가 잘 생각해. 진짜 잘 생각해. 자 그림 가까이 와서 봐도 되고요. 자 태영 씨. 알겠어요? 자,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숫자도 봐야 돼. 이게 뭔지. 잠깐만. 자, 이 X는 뭔지. 어디 뛰어다녀? 옆에 쪽, 옆에 이 산의 X는 뭐야? 됐지? 아, 이게 지금 제일 짜증나요? 야,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자, 태용씨! 500점이 걸린. 맞겠지? 제발. 세 번째 제시의 정답은? 늑대무리. 늑대무리. 늑대무리!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호랑이 무리 할까? 늑대 무리 할까? 하다가 뭔가... 호랑이 무리, 늑대 무리! 자! 호랑이에요, 늑대예요? 호랑이에요, 늑대예요? 무리 지어가지고 무리... 정답은 호랑이에요, 늑대예요? 저게 자꾸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얘기... 저게 자꾸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얘 18살이에요. 아니, 팬이에요. 팬이에요, 팬. 제 팬이에요? 아니, 팬이라고요. 아, 팬이라고요. 태영 씨가 아, 제 팬이에요? 제 팬이에요? 아니요. 자, 태영 씨. 호랑이에요, 늑대예요? 호랑이로 하겠습니다. 호랑이에요, 호랑이 무리예요? 아이고. 호랑이, 아니야. 뭐예요? 자, 호랑이에요, 호랑이 무리예요? 호랑이 무리로 가겠습니다. 호랑이 무리.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자, 이번 게임은 훌라후프 릴레이. 핸드 인 핸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멤버들의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훌라후프를 옆으로 옆으로 멤버에게 끝까지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훌라후프는 대, 중, 소, 소중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50초 안에 과연 우리 크래비티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을지 네. 자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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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네. 저희 제작진분들이 9분에서 이 큰 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네. 23초 만에 끝났는데 여러분들 진짜 50초로 그냥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좋아요. 누가 먼저, 네, 먼저 했어요? 상상이. 너였던 것 같은데? 예석 씨. 네. 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야, 너는 욕심이 많구나. 아, 아니, 여러분들, 태영이는 항상 마지막에 꼭 한 번씩 체크해줘야 돼요. 아니, 하고 싶어? 이렇게 체크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쓰러져가는 그 훌라후프 안으로 태영이 씨가 몸을 잘 쓰네요. 저희가 100점 드립니다.